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1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비서실에 사역하는 정재영 목사입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래봬도 저도 이 사람 목자에게 사역한 지 7년 차입니다. 어디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교회학교에서 한 4년간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비서실로 넘어와서 2년 정도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교회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제가 듣는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지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수능 만점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한 명은 의예과에 진학한 학생이었고요. 한 명은 경제학과에 진학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문과에서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나와서 사회자가 그 출연진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무인도에 가신다면은 세 가지 물품을 챙겨갈 수 있겠는데 어떤 물품을 챙겨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의예과에 진학했던 그 이과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는 구급상자, 두 번째 금속 양동이, 세 번째 마테체라고 정글칼을 챙겨간다고 합니다. 뭐 금속 양동이를 챙겨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바닷물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물을 정제하기 위해서 끓이고 정제해서 물을 마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문과 출신인 그 경제학과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책을 가져가겠습니다. 벌써 웃으세요. 책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독서를 많이 못했는데 무인도에 가서 책을 좀 읽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선풍기를 챙겨간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더위를 많이 탄대요. 근데 옆에서 이과 학생이 웃어요. 무인도에서 선풍기를 어떻게 틀려고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특별한데 모네의 그림을 챙겨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놀라는 거죠. 굳이 왜 모네의 그림을 챙겨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로는 모네의 그림이 엄청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모네의 그림을 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참 재밌죠? 같은 질문인데 서로 어떤 상황과 어떤 성향인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요 만약에 무인도 가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뭐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인도에 갇힐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외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은요. 광야예요.
인생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광야를 만날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이미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에 의지해야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후에 신의 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신의 광야는요, 화강암지대라서 풀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풀도요, 뭐 있어봤자 잡초 정도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리쬐는 햇빛을 피할 수 없는, 그늘조차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나안 땅을 갈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상하죠? 광야를 떠돌고 있었던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처럼 보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먼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의 광야에 도착했고 신의 산으로 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금 귀고리를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를 믿어요. 40일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말씀이 적힌 그 돌판을 바닥에 내리쳐서 깨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난 것은 모세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 번만 그 심판을 거둬주세요라고 요청해요. 그리고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2절,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 빠르신 분은 아셨을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눈치채셨나요?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직접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천사가 대신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나안 땅엔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모세가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가나안 땅에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광야에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할 게 없고요. 문제도 없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투성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을 문제가 내 삶에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냐 없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처한 광야를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끝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걸까요? 칠레에요. 바스케스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매년 12월 8일만 되면은 이 성당은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성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 12월 8일을 성모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된 날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날 성당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며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성당까지 그냥 오면 안 되고요, 고행을 하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당에 도착하기 한 2에서 3km 정도에 납두고요,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어가는 게 아니라요, 양손에 촛불을 들고 기어가요. 여러분, 촛불을 키면은 촛불에서 뭐가 나옵니까? 촛농이 나오죠. 그럼 그 뜨거운 촛농이 손에 엉기정기 붙는 거예요. 몸에도 붙고 얼굴에도 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성당까지 기어가는 거예요. 이 성당을 30년째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이 성당까지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 거리를 매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등에 자기가 직접 제작한 이 성당의 모형물을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당 모형물의 무게가 80kg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운 모형물을 가지고 성당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90km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2, 3km 정도 납두고 그 모형물을 등에 집어진 채 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오직 자신이 받고 싶은 복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분들이 자신의 고행을 통하여서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는 성당을 찾지 않을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시 성당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왜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요,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문제는 다른 문제로 대체될 뿐이지 또 다른 광야를 만나고 그 광야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분은 30년간 이 고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년 80kg짜리 무거운 모형물을 들고 그 성당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당을 찾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다릅니까? 혹시 이곳까지 기어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80kg짜리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까 악기팀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일렉구 안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그 사람들과 겉모습은 달라 보일지라도요, 마음만큼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도 오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복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을 더 원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줄 텐데 자신은 안 간다고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모세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이 광야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능력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저는 신학교를 입학한 후에 21살에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 제 맞선인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군대를 가기 앞서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선임 붙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선임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맞선임이요, 그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독특하게 토요일 날 종교활동을 하는 그런 선임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 선임이요, 저를 세탁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인 걸 들었나 봐요. 너 정말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생각하니? 너무 당황했어요. 분명 이단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단으로 대답하면 제 인생, 제 군생활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럴걸요. 원래 단학가를 써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럴걸요. 이때부터 저의 진정한 군생활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다닌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다고 해서 온갖 걸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에도요, 잔업을 시키면서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제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동안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이 생활을 잘 견디면 이 광야를 역정을 시킨 만한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환경을 보내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흐르고 또 몇 달이 지났는데도요, 상황이 바뀌진 않는 거예요. 저를 괴롭히는 선임은 그대로 있었고요, 교회를 눈치 안 보고 출석할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왜 나를 모른 채 하는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 멘토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막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하소연했는데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제 멘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전도사,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 게 복받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복들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딱 듣는데
저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내가 받고 싶었다는 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 곁에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옆에서 울어줄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곁에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 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아닙니까? 제게 필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눈이 열리니까요, 선임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제 마음을 황폐한 광야같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섬겨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대 후임들이 저에게 와서 저도 교회 나가고 싶다고,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일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로 사용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떠나갔고 염려가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을 만끽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2017년부터 어린이국 사역을 하다가 2021년 고등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영주 목사님 후임으로 가가지고요, 이렇게 고등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첫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하늘꿈학교 문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는 걸 제가 문 앞에서 인사를 했는데요, 애들 얼굴이요, 말이 아닌 거예요. 뭐에 이렇게 찌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서 아마도 이 친구들이 입시 때문에, 또 시험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부임한 지, 고등부 사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겨울 수련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요, 겨울 수련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련의 마지막 날 셀러브레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막 찬양팀이 앞에서 신나게 찬양을 하고 아이들 앞에 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앞에서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요, 방방 뛰면서 춤을 춥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요, 해처럼 밝아요. 정말 세상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진 아이들처럼 그렇게 신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모인 친구들이 갑자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해결돼서 그렇게 찬양하고 춤췄던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대학교 붙고 진로가 정해져서 그렇게 환하게 웃었던 것입니까? 여전히 삶의 자리에는 입시라는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직 불투명한 진로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 주님이 필요하오니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됐잖아요. 자, 그런데요, 모세는 또 다른 부탁을 하나 더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모세는 하나님께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에게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 가나안 땅에 같이 가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로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가요 굉장히 허무맹랑한 기도였습니다. 불가능한 기도였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지성소에 나아가야지, 만약에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그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그런 하나님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기도는 응답되기에 좀 불가능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상 읽지는 못했지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에 걸쳐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을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바위 뒤로 숨으라고 해요. 바위 틈으로 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앞을 지나가 줄 것인데 너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자기 손으로 눈을 가려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모세 앞을 지나갈 때쯤에 그 가리고 있던 손을 벗겨서 자신이 지나가는 등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써면서까지 모세를 만나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해서 모세를 만나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갈망을 받으셨던 거예요. 자신을 진정으로 원하던 그 모세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서요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을 더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에 빠진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을 갈망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행여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을 더 사랑했고 그것을 더 필요로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것이 광야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 때 간증했던 분의 간증문입니다. 오늘 하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자살 생존자입니다. 9살 때 아빠의 자살을 목격한 이후 부모의 부재와 빈곤에서 유일하게 평안을 허락해준 곳이 교회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16살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해야 했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1년 전 둘째 아이가 심장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4년 전
남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난 후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셨지만 투병 25일 만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부정하며 오롯이 나의 자만과 신념으로 살아내던 작년 5월, 극심한 섭식장애와 공황 발작을 겪으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픈 몸으로 잠든 저를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한 목자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육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셨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뜨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나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의 능력으로 살아냈다는 저의 교만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주신 달란트,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광야 속에 계십니까? 그 과정에서 연약해지고 넘어져 있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 저 주님 필요해요. 주님 없으면 우리 인생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 거친 광야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린다고 알고 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하얀색 옷을 입고 올 뻔 했는데 파란색을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러 가서 헌신하고 섬기만한 저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모세의 기도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자네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안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을 더 구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시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요, 그 광야에서 지키시고요, 광야를 뚫고 지나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솔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십니다. 광야같이 어려움을 통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을 봐 가나안 땅을 보냈던 지난 날들을 주여 불게 오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이 하나님 뜻을 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으로 만나주셨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의 갈망은 끝이 없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했어요. 모세와 같은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십시오. 우리 일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함께 만나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더 이상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내게 구하는 주님과 만나기를 갈망하는 청년들로 완전히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파송을 가서서도 하나님 파송을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선교지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영혼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와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